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육지 이제 소위 육지에서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이 혈통 이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축산과 연구소에서 이렇게 혈통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윗대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견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순혈인지 잡종인지 다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답이 조금 까다롭거나 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뭐 이제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예를 들어서 쌔바트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들은 그 저희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체 사이에서도 엄청 이렇게 좁게 나 유전자가 좁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뭐 쌔바트라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그룹이 지어지죠. 근데 진돗개는 아시다시피 좀 예전부터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되기 전부터 계속 진도라는 섬에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방전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배도 하고 그다음에 모색, 체형 여러 가지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황구하고 백구만 인정하고 있지만 뭐 네눈박이, 흑구, 뭐 적구, 뭐 이백이 여러 가지 모색들이 자기들끼리 교배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 유전자 풀이 다양하다는 말은 또 이제 그 일괄적이지 않단 말이죠. 생산을 했을 때, 브리딩을 했을 때 후손을 보면 아 갑자기 뭐 황구도 나오고 백구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왔을 때아 얘네들은 잡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뭐라 하죠? 형태의 고정이나 순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교배 그 육종 방법만 잘하면 그런 개들을 뽑아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 풀이 좁아지면 나중에 뭐 근친이 됐건 아니면 유전자 질병이 됐건 엄청 나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유전자 풀이 다양하면 여기서 내가 선별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진돗개라는 범주는 있죠. 근데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선별해서 브리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게 이렇게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풀은 넓게 하고 내가 선별적으로 이게 개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틀리거든요.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맞는 진돗개를 브리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넓은 게 좋죠. 좁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대로 뽑았을 때는 너무 이제 풀이 넓기 때문에 아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혼용하는 게 뭐냐면 모세 고정이 안된 건데 모세 고정이 안된 걸로 이건 잡종 아니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뭐 속살에 뭐 이게랑 이모색이랑 섞으면 더 좋은 모색이 나온다 피부색 더 좋다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 저희가 그 단일 모색으로 뭐 교배하십시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색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잡종이 아니냐 혼종 아니냐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모색 고정이 안된 것뿐이지 품종 고정이 안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연이란 말은 좋은 자기 그 혈통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혈통이나 품종 그 순혈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견사 예전 이제 견사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견사오에 가면 이런 형태의 개들이 많고 그렇죠. 이쪽 견사오에 가면 이런 타입의 이런 개가 타입 많아요. 그게 혈통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돗개라는 품종 안에서 어떤 개를 만드느냐는 이제 그 견사오 아니면 견주의 그 몫이거든요. 브리더분의 브리딩에 대한 목적이 이제 감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풀은 이렇게 돼 저희는 또 있는데. 특히나 원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진도가 원산지다 보니까 원산지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유전자 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이런 개들밖에 없으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는 그런 개들 갖다가 다시 브리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유전자 풀을 다양하게 갖고 있고 거기 기호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개들을 선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원산지로서 매력이 있거든요. 아, 무슨 말씀이 잘알것 같습니다.